요즘에 배달료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제 배달 약간 무료인 데를 많이 찾아서 주문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요기요에서 누구나 무료 배달을 할 수 있대요. 박수! 이게 뭐냐면 요기패스 X라고 해서 새로운 구독 서비스가 나왔는데 이게 월 2,900원으로 할인 대상 가게에서 한 달 내내 무제한 무료 배달에 중복 할인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포장까지 무제한 제한 X. 근데 또 여기서 공짜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추가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어요. 기본 혜택이라 가지고 티빙이나 이런 거 추가로 해서 중복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그럼 너무 좋잖아. 봐봐, 나 같은 자린 고비는 이런 거 절대 안 하는데 가족. 가족 찬스 쓰잖아. 패밀리로 또 등록을 해놓으면 저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 딱 갱자씨 딱 등록해갖고 갱이가 지금 이거 요기요 혜택 그 공짜로 바로 받는 거지. 인생 최대 업적 운이 가족. 그래서 플러스 멤버십으로 갱이 가족으로 등록하고 갱이가 요기요 공짜로 등록했어. 괜찮아, 양압기 가져올 거 숨을 좀 과어 보았어. 그래서 그 실시간 할인 혜택이 랭킹에 막 있어. 이런 거 보고 중복 할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두 개 같이 하면은 거의 진짜 최소 만 원까지는 할인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이걸로 한번 시켜볼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일주일 동안 배달 시켜서 먹어보기. 그 대신 싸게 무료 배달로 시작! 아니 요기요 심지어 한 3-4년 전에도 했잖아. 요기요 그 광고 출신. 요기요랑 좀 이렇게 잘 맞나 봐. 인연이. 요기요 주문! 일로 와. 바꿔. 여기 세팅해서 가져가게. 오케이, 먹을게요. 오늘의 아점. 이제 옮길까? 재밌겠습니다. 재밌겠습니다. 나 이거 먼저 먹어야지. 내가 산 거. 난 내가 산 거. 짬뽕벨. 루꼴라 샌드위치. 100도. 지금. 맛있어. 직접 만들었다? 진짜? 응. 양송이 10회인데? 10판 아니다. 맛있는데? 엄청 진한데? 짠. 짠. 완전 맛있어. 여기가 8이다. 아, 짭짤하다. 소야지. 맛있어? 아, 빠리바게트 왜 이렇게 맛있냐? 맛있어? 짭짤한 게? 빠리바게트 출신이야? 이분 빠리 출신이야. 아, 그래? 뻥이지. 그니까, 써있어. 그래? 어디 빠리 짬뽕배를 출신? 좋아서 맛있게 먹는다? 빵이랑 같이 먹고 엄청 맛있어. 빵이 녹아. 다 익혔다. 아, 식감도 좋고 그 짭짤한 맛이 왜 이렇게 맛있지? 하루 종일 빠게티만 먹을까? 아, 후식 확정이다. 이거 맛있겠다. 조합 딱 좋은데? 그치? 맛있어 보인다? 오늘 갱자씨 픽 괜찮다. 아, 맛있어. 되게 맛있다. 지금까지 먹어본 짬뽕배들 중에 제일 맛있어. 두 번째 먹는. 이제 극가후 챌린지 가볼까요, 이걸로? 이거 안 먹어? 짜릿하다. 그냥 속세에 맛있다. 맛있어? 그냥 막 머리에서 불꽃 노래. 막 핑 이거 돌아? 이건 좀 부드러워 보인다? 짬뽕배보다? 이거보다는 괜찮아. 이거 혹시 치아비타 이런 건가? 맞지? 그 종류 맞지? 이게 건조 오징어예요. 반건조. 부드럽지가 없다 먹으니까. 이거 건조 오징어 맥반석. 입술이 흰색 된다. 맥반석 오징어. 아주 부드러워. 유명한 빵순이들은 앉은 자리에서 빵 그냥 먹고 그러자. 밥 먹고 먹어버리자. 맛있다. 이거 뭐야? 내가 좋아.
어? 그거 아니야? 까놀라요? 어. 남편 안 좋아하잖아. 나 좋아해. 빵카셨어요. 진짜 보인다? 이거 엄청 날카로워, 생각보다. 어, 그래 보인다. 위험하다. 진짜 잘 잘려, 그래서. 아, 손 조심. 오! 놀래 놀래 까놀래. 아, 이거 먹고 바로 자야 되나? 극락. 잘한다. 겉에도 바삭한 부분 적당한 줄게요. 어, 맛있다. 오, 평론가 미쳤다. 눈썹 대결. 마라샹궈. 나 마라 3단계를 했어. 너무 매우, 너무 매우 센 건 나 힘들더라고, 좀. 오, 딱 맞아. 사이즈 딱, 저스트. 내가 추가했어. 그래요. 마라샹궈. 그 다음에 볶음밥 3,000원 할인받았어요. 일단 3단 매운맛 3단계 소고기, 양고기, 숙주, 알배기, 얼갈이, 청경채, 감자, 고수, 얼린 두부, 후추, 느타리, 팽이버섯, 올리고버섯, 주먹자, 하얀마요, 나타포유다, 두부피시불, 문어피시불, 유부, 까미초리야, 새우, 비엔나, 소세지, 꼬꼬로다. 숟가락이 여가네? 볶음밥 한입 먹어야지. 잠깐만. 아, 그러게 숟가락 갖고 와. 오, 볶음밥 맛있다? 맛있어 보이던데? 제대로 볶은 느낌. 우와. 불맛 장난 아니야. 근데 맛있어. 맛있지? 기분에 충실한 볶음밥이고. 밥알이 살아있어. 잘 먹겠습니다. 와, 말하는 거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그치? 상태로 말하면 아주 좋아. 고수도 여기 들어갔어.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보인다. 가위 좀 줄까? 그냥 먹어. 맛있다. 얌생이 스킬. 3단계 원래 이 맛인가? 좀 약하다, 그지? 갈비마다 맛이 다 다르잖아. 이거 짠! 원래 좀 느끼한 거는 이런 거 같이 먹어야 돼. 짠! 아, 나 이거 탔거든? 향 너무 좋아. 너무 잘 어울리는데? 이게 분모자인가 보다. 어, 그거 꽃분모자. 그 리뷰 이벤트. 꽃모양이야. 맛있다. 이 정도 사이 딱 좋다. 어, 이거 두부별 맛있다. 꽃분모자 이거다. 맛있어? 그 리뷰 이벤트인데. 근데 우니는 1단계 또는 무리하면 3단계. 매운맛은 최고맛을 해야 되나 봐. 고춧가루 볶음. 여기 넣을래? 응, 그래, 이거 넣고 싶대. 이렇게 넣으면 더 비주얼이 있고. 어, 이거야? 꽃분모자 맛있어? 어, 꽃분모 맛있어. 예쁘게 생겼다. 뭐? 맛있다. 내 스타일이야. 똑같아. 고기도 먹어봤어? 고기 맛있다. 이렇게 해서 버거 스타일로 고기랑 분모자랑 그 다음에 청경채 그 다음 마지막 고수. 아, 왜 숙주가 없지? 나 숙주 두 개 추가했는데? 숙주가 너무 없다? 이런 거 숙주잖아. 아니, 근데 원래 숙주가. 어, 감자다. 먹어. 단무지랑 잘 어울리는 음식. 충격시켜. 나 이거 하나 더 먹어야지. 그거 안 돼. 너무 맛있다, 꽃분모자. 인당 한 개야. 그 다음에 내가 두 개 먹어버리게. 고수 맛있다, 그치?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근데 올려서는 안 먹게요. 신기하다. 왜? 그냥 좀 흐려. 너무 세? 맛이 좀 깨져. 세상 행복한 하루하루. 오늘 1일 3배달. 주문 버튼만 누르면 배달이 오는 시 오늘 1일 3배달. 네. 이렇게는 살면 안 되지만 오늘만큼만. 2,000원 할인받았습니다. 로맨틱아이의 정석. 로아정. 내가 좋아하는 것만 시켰어. 초코실 추가하고 이거 맛있대. 뭐 시리얼. 어, 이거 어렸을 때 먹었던 시리얼이다? 그러네? 시나몬 시리얼. 그 시리얼 과자.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뚱땡이 시리얼. 어렸을 때 먹었던 초코 들어있고. 그래, 그러니까 그게 이름이 시리얼 과자야. 어, 근데 이건 시나몬부터 있어. 그리고 초코 없어. 다른 거야. 아, 금냉이야? 맛있어. 맛있긴 해. 과일을 안 넣으면 좀 싸다? 과일 안 넣으면 안 싸. 싸져. 과자만 대충 넣으면. 과일 그거 있잖아. 파인애플 넣어서 먹어. 이건 얼마 할인 됐어? 2,000원. 아, 10시간 모아서 요 과자 한 번 더 사 먹어야 되나? 아, 내일은 어떤 배달이 기다릴까? 시나몬 맛있다. 맛있게. 추러스 느낌인데? 지금 방금 내가 감별해보니까? 아니, 그리고 그 아이스크림은 잘 어울려. 시나몬이. 지혜은 픽이에요. 지혜은이 누구지? 요즘 특! 무슨 누구누구 픽 이랬는데 아, 누군지 몰라. 그냥 이 과자 자체 맛있는데? 지혜은 씨 감각 좋은데? 아니, 나 잘 누군지 모르지만 왜? 맛있어서? 지혜은 픽? 지 씨야? 아, 왜냐면 나는 사실 지상렬밖에 모르니까. 지혜은이 누군지 검색해보자. 아, 이 사람이네! 나 알아, 예은이! 자중해! 나 근데 발음 잘 안 돼, 이 이름은. 그러면 이제 여화정에 말하는 거지. 지혜은 픽을 먹은 김재식 픽. 너무 길다. 미러전. 아, 맛있다. 맛있어, 김재식 픽? 다 먹네, 누가. 맛있긴 한데. 여기 초코 노다지다. 방금 우직근 줄 알았는데. 우선 피자 먹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라멘 같은 거. 눈이 살짝 흰자 보였던 것 같은데? 아니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나 보쌈. 나 돈까스. 아, 뭐야. 하나, 둘, 셋. 후치. 갈비찜. 피자. 하나, 둘, 셋. 쌀국수. 아이고, 아이고. 언니 족발 먹고 싶은 거 아니야? 피자랑 족발 중에? 족발이야. 결국 족발이었어. 나 족발 먹고 싶은 거. 다음에 다시 해봐. 닭강정 좋아해. 닭강정도 먹어야지. 쌀국수. 여기서는 돈까스. 어? 국밥 안 고르네? 어. 바로 보쌈. 한번 했을 때. 난 돈까스 먹고가 먹고 싶은 거 아닐까? 아빠 개그. 돈까스. 닭강정이다. 뭐야 닭강정이야. 그러네. 아, 이거 그냥 마음속에 정답이 정해져 있는데? 보자, 하이로. 낙처가 나왔네. 잘 먹겠습니다. 히히. 호호. 게살 샐러드. 맛있다. 샐러드, 게살 샐러드 맛있는데? 팔라피뇨 닭가슴살 샌드위치가 맛있어. 진짜 부드럽다. 맛있다. 우와, 이게 뭐야? 뜨거. 우와, 이거 왜 이렇게 푸짐해? 뭐가 다 들어있냐? 잡다구리한 게?
이거 거의 마라샹궈인데 비주얼이? 아 밑에 뼈가 있네. 뭐 되게 많다 뭐가. 양이 미쳤다. 오 냄새가 좀 강력하다. 오늘은 뼈찜 이런 것도 집에서 해먹기 힘드니까 이런 걸 시켜 먹어야 된다고. 마 한 잔 말고 있을까? 시원하게 말해줘. 시원하게 말해줘. 남편 먹고 싶다며 계단집. 여기 엑스. 어 뜨거워서 아직은 몰라.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짠. 아. 오. 소주 많이 넣었는데. 취한다. 이거 가져갈래? 아니 괜찮아. 나 뜨거운 거 먹으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어묵 두 개 챙겨. 호주머니에. 그 다음에 우거지 잔뜩. 그 다음에 먹읍시다. 먹겠습니다. 근데 원래 뼈집에 연근도 있어? 몰라. 여기 좀 특이해. 그리고 오뎅 이렇게 어묵도 있나? 이게 뭔 맛이야? 잠깐만 국물 먹어봐야겠다. 맵다. 살짝 느끼한데? 참기름 맛이 많이 나는데? 일단 먹어볼래. 오 고기 좋다 살. 내가 처음 먹어보는 뼈찜 맛이야. 원래 뼈찜이 감자탕 10배 농축이야. 약간 그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이거는 근데 그 느낌이 아니라는 거지. 그냥 새로운 메뉴인데? 새로운 요리? 사실상 그냥 준 거지. 아 고기가 왜 이렇게 맛있어? 지인도 25,000원 안 받아. 뼈찜 잘하는 지인도. 그래서 우리 색다른 배달 메뉴 먹어보긴 했잖아. 좋은데? 배달 다 시킬 거야. 배달 테러. 아 좋다. 이건 과연 고추일까? 오이일까? 그거 푸신데? 먹어! 한식! 한식 먹어봐! 이따 먹어! 어? 이거 양배추가 있네? 근데 뭔가 뭐랄까 근본 없는 뼈찜 같거든? 근데 다 맛은 있어. 맛있는 조합이야. 분무가도 있어. 근데 이상해. 뭔가 조합이. 아 양배추는 또 처음이네? 오뎅도 있고 버섯도 있고? 마라샹궈라니까? 마라샹궈 좋아하나봐 사장님. 하트로 어 좋았어. 요거 뚜껑에 이거 이렇게 하면 딱딱 열릴 것 같아. 잘 때 아, 이렇게 하면 어 움직이니까 아. 진짜 같잖아. 어, 잠깐만 걸렸어. 아 진짜 같잖아. 딸깍. 왜 때리고는 세게 때렸어. 때리고 싶었다. 봤냐? 손 봤다! 우와. 한번 짜자. 짠! 아, 좋다. 짜잔! 잘 먹겠습니다. 우와. 신피자다. 그래서, 신피자 좋아하는 사람도 반드시 있다. 근데 신피자는 그 토핑도 얇은 거 아니야? 일단 신피자 단점. 손잡이가 없다. 이 맛이야. 토핑과 도우의 사이가 안 느껴지잖아. 하우 토핑이야. 그러니까 토핑 얌생이 같은 출신은 좋아하지. 그냥 떠먹는 피자 같은 거 먹으면 되잖아. 떡피 같은 거. 떡피도 좋아해. 쉬었다고? 아 내일 해장 기대된다. 각자 하기로 했죠 내일은. 그러니까 순댓국이랑 그다음 뼈해장 고추어탕. 맛있다. 근데 배부를 땐 딱이다. 배가 안 부르네. 그렇죠? 배가 안 차네. 아니면은 거짓말이 섞일지 모르지만 따로 간다. 어? 나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 이 빵 이름. 하와스코라는 빵 이름.
안에 치즈 많이 들어있고 그런 맛 나지? 페사디아 말하나? 타바스코요? 이게 타바스코잖아. 아니 카바스코. 그러면 맞네. 키우크. 간장하트. 하트. 요즘은 대세야. 소스로 하트. 아 그거 왜 찍어? 굿. 오전 9시? 아 다 녹았다. 다 녹았다고? 와 요즘 이렇게 줘? 새로 감성으로? 응. 우와. 요즘 이게 스킬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떠서 이렇게 놓잖아. 우와 처음 봐. 계속... 너무 딱딱하면 그래. 손목 아파. 맛있다. 그게 뭐야? 사랑에 빠진 딸기야? 응 딸기 맛. 아몬드 봉봉이랑 어메. 응? 뉴욕 치즈케이크 한번 먹어볼까? 뉴욕. 아니야 그거 바람 깎아야 되잖아. 아 이거야? 모르면 가만히 있어. 말하지 말고. 바사가 제일 맛있는데? 아 초코볼? 다행이다. 고마워. 아, 이제 다 끝나야 코슬로 먹을 수 있는 거죠. 나도 먹어도 돼? 마이야. 맛있게 드세요. 뭐야? 이게 할인 게이지는 안 올라가도 그래도 맛있네. 왜 이렇게 잘 끓였어? 남편 잘 끓이잖아 원래 라면. 우와 계란 조금 먹어. 이거 다 먹었다. 어 드디어 주네. 인간의 도리. 나 이제 나 안 먹게. 어 나 내가 너무 다 뺏어 먹었나 보다. 이제 안 먹게. 남편 다 먹어. 지금 2분 만에 끝났어. 맛있다. 무슨 게 2분 안에 다 끝난 상황이야. 무슨 일이지? 맛있다. 언니 이번에 카테고리 정했어? 나는 카테고리 오늘 카테고리 나는 아시안으로 가려고 오늘. 배달비가 무료라고. 드디어 주어지는 핸드폰. 잠깐만 이거 배. 이거 원래 얼큰 설렁탕 육개장이야? 그거 얼큰 시켜. 설렁탕 육개장은 뭐야? 맛있겠다. 이걸로 할래. 차갑게. 설렁탕 차갑게 먹는 사람도 있어? 이게 왜 있어? 뭐야? 국수사리 시켜줘? 국수사리 넣어야지 기본. 공깃빵은 집에 있는 거 먹고. 나 빠게티 관련된 빵은 다 먹을래. 반미 고추추가 월남쌈도 있고요. 엄청 뜨겁다. 와. 왔다. 왔어? 오 딱 맞아. 고수 듬뿍. 오늘은 각자 해장. 나는 쌀국수. 반미랑 월남쌈은 반찬. 오, 좀 끓었어? 응, 살짝. 근데 어차피 따뜻해서 이미. 내 거 쌀국수 먹을래? 나 이거 생 거 먹기 전에 좀 먹어봐야겠다. 먹어. 남편 그 정도면 쌀국수가 먹고 싶은 거 아닐까? 그 쌀국수 맛있다? 쌀국수 먹고 싶었나 나? 왜 이러지? 먹고 또 먹어. 면 더 먹어. 맛있어? 맛있다. 이 집 잘하네.
또 국물 진하다. 맛있네. 맛있지. 여기 한촌 유명한 데 아니야? 아 그래? 체인점이지. 어. 얼큰살국수 같다. 아 고수 미쳤다. 이제 쌀국수에 고수 필수다. 없으면 좀 허전하잖아. 고수 팍해서 먹어야지. 이미 당면도 들어있구나. 거기에 소면이 아. 추가된 거야? 아, 맛있다. 나는 이 파가 먹고 싶었거든. 육개장, 와, 기다란, 기다란 파. 기다란 파? 파를 좋아하더라? 파를 좋아하는 아저씨. 아, 먹어. 이거 진짜 찔리. 매운 거. 맛있어. 이거 진짜 먹어. 찔리, 찔리. 고수 올려 먹자, 반미. 오리바게트 조금 감정 올랐나 본데? 느낌이 고향도라고 약간 느낌을 정도 많이 오 박을 진짜 잘 들어. 둘 셋 짜잔. 다른 거 굳이 괜찮아. 맛있겠다. 바로 하노이. 맛있다. 고수가 이때 완성이 돼. 아, 난 누가 울면 울어. 아우, 맛있다. 아, 색도다. 조금. 오늘의 배달 두루치기 시켰습니다. 와, 뜨끈뜨끈하네. 반찬은 추가, 반찬은 그냥 빼달라고 했어요. 먹겠습니다. 어제 윤선이한테 받아온 쌈채소. 아, 나 이거 제일. 김치 추가하고 떡 추가하고 당면 추가했어. 잘 먹겠습니다. 어? 맛있다? 어, 되게 자극적이다. 퍼줄게요. 여기요. 예. 듬뿍이야. 그리고 고기 얇아도 더 좋아. 내일 중국 가기 전 최후의 반찬. 한번 먹어봐야지. 그니까. 어, 듬뿍 비벼 싸먹어. 난 쌈. 진짜 맛있다? 아, 김이랑 잘 어울려. 김이랑 계란 이거 준 거잖아, 그치? 당연히 맛있다.
와, 맵다. 매워? 안 맵다며 약간. 매워. 고추. 아. 제일 매워. 떡도 맛있어, 먹어봐. 김치가 맛있다. 근데 맛있다. 근데 얇게 이렇게 자르니까 맛있는데? 우와, 비주얼 좋다. 근데 2인분에 이 정도면 좀 푸짐하다. 내가 근데 사리 추가를 좀 많이 해서. 술 안주로도 괜찮겠다. 잘 어울려. 당면도 그냥 당면 아닌가? 호불호불하지? 쩍쩍. 아, 그래?